25만 3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테마는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 언택트, 비대면, 오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은는 2016년 5월 CJENM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되어 설립,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BOD, O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함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완성도와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통 미디어, 디지털, OT 등 뉴미디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해외 로컬 제작사, 방송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화를 확대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5월 그 전에 드라마 사업부 물적 분할로 설립.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작 드라마로는 응답하라 시리즈, 도깨비, 아스다련대기, 사랑의 불시착 등이 있으며 그 전에 TVN, OCN과 글로벌 OT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유명 작가와 감독 및 연출 확보를 통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전에 판매 대행을 통해 안정적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편성 및 드라마 라인업 확대로 국내외에서의 판권 수익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 수요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작 중심의 시즌제 본격화 및 다양한 장르 편성 등으로 국내외에서 콘텐츠 판매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은 1조 9,6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위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주식수는 3,014,185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퍼은 35.65배이고 추정 퍼은 2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7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40원이고 추정 EPS는 240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2배. 22,4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7번지억 원, 491억 원, 5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4번지억 원, 296억 원, 390억 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27%이고 유보율은 4,212.1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600원보다 1,0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종가는 65,600원이며 주가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종가는 65,600원이며 주가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스튜디오 드래곤은 는 거래량 28만 72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41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85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9,205주, 메릴린치에서 24,504주, 삼성에서 18,73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8,02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5,31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615주, 모건스탠리에서 29,912주, 삼성에서 24,114주, 한국증권에서 23,8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7,03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8,68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